안녕하세요.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애저 기본사항 69번째 애저 서비스 기술 검토 및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적합한 서비스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에 대해서요, 벌써 앞에서 두번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애저 기본사항 11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파스 서버리스 때 서버리스가 파스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. 그리고 36번째 에서 펑션과 로직 앱스 비교에서는 기술적으로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이번에는 서비스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각 서비스가 어울릴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 사항이 어떤 문제 사항이냐 그러면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싶은데 실시간 재고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딱 하려고 하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사서 돌아가는 경우가 없도록 실시간 재고 정보를 알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.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웹사이트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고객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뭐 SNS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응을 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. 이런 비즈니스 문제에 해결하기 적합한 애저 솔루션이 무엇이냐 이걸 오늘 알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둘은 각각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언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이제 우리 같이 알아보기로 해요. 그래서 일단 서버리스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 갖고 있어요. 사용자가 서버를 설정하거나 유지할 책임이 없다. 그렇죠? 그래서 서버를 스케일링해서 키운다든지 중단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. 누가 한다고요? MS가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주로 일반적으로 백엔드 시나리오 처리를 이두 개를 가지고 합니다.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에서 보낸 메시지를 처리하는 거. 그래서 이제 재고가 뭐 재고가 떨어지는 그 숫자를 이제 받아서 여기 이제 새롭게 변경해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두 가지 서비스를 간단히 또 살펴보면요. 애저 펑션과 로직 앱스가 있는데 애저 펑션은 수요가 가변적일 때 좋다는 거예요. 가변적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은 배달 차량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IoT 솔루션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받을 때 배달 차량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그 다닌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배달 차량도 저녁 시간대보다는 낮 시간, 업무 시간대 더 많이 돌아다니겠죠.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 숫자도 되게 가변적인 거죠. 밤과 낮은. 이럴 때 애저 펑션을 사용하면 좋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애저 펑션이 상태 비저장 환경이라서 이 비저장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벤트에 응답할 때마다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. 아까 그 했던 그 이벤트에 응답했던 그게 기록이 남는 게 아니라 또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비저장 환경이라는 거고. 그럼 로직 앱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? 로코드 코드 없는 개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주로 이제 통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. 앱 데이터 시스템 서비스를 통합할 때 그리고 또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케스트레이션. 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로직 앱스입니다. 그리고 로직 앱스는 웹 기반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이제 로직 그즉 애저 펑션이 함수를 코드를 짜서 실행하는 것과 달리 로직 앱스는 웹 기반에서 되게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웹 기반 디자인에서 설계했다는 거고. 그럼 애저 펑션과 로직
앱서가 뭐가 다르냐.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의도와 가격 측정에서 한번 살펴볼게요. 비교해 볼 거예요. 서비스의 의도는 as a function은 서버에서 컴퓨팅 서비스예요. 컴퓨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. 연산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요. as a logic apps는 서버리스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예요. 그래서 뭔가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준다기보다는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커넥터, 한 400개가 되는 커넥터를 서로 연결해서 통합시켜 주는, 여기에 이제 서비스와 서비스 계속 연결되는 이거에 초점이 있는 거고, as a function은 지금 현재의 문제를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를 더 치중을 해요. 그런 서비스 의도가 좀 다르고요. 가격 측정 같은 경우는 as a function은 실행 횟수 및각 실행은 실행 시간을 봐요. 실행했는 그 시간에만 요금이 가금되는 거예요. 로직 앱스는 실행 횟수에다가 커넥터 유형, 어떤 커넥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격 측정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들 속에서 이제 각그 비즈니스 요구에 가장 적합한 이 서비스가 뭔지를 다음 시간에 고르는 그런 공부를 해볼 거예요. 네,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?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